경주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인 발레오 만도. 13년 전에 직장 폐쇄 문제 등 극심한 노사 대립으로 경주의 오랜 노동 현안이었습니다. 노동조합까지 나뉘어 분열해 오다가 최근에 통합을 선택했는데요. 두 노조는 다음 달 초 통합 집행부를 새로 선출하고 자동차 제조업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극심한 노사 분규를 겪은 경주 발레오 사업장. 용역 투입과 직장 폐쇄, 집단 해고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을 바꿨고 이 일로 법정 다툼은 물론 내부 갈등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13년 만인 지난달 25일, 기업별 노조였던 발레오 경주노조는 투표를 통해 금속노조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정권과 자본이 함께 어쨌든 노동조합을 파괴시켰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영원히 쉽게 말하면 영원히 짓밟혀가지고 죽어 있지 않는다. 투표에 참여한 발레오 경주노조 조합원 132명 가운데 115명, 무려 88%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노사 분규 이후 입사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에 있는 속해 있는 조합원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념보다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나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전격적인 이번 노조 통합은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의 위기와 직결돼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신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분기마다 매출액의 3%를 프랑스 본사에 지급하는 등 갑질 경영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데 경주 공장에 투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있는 것만, 있는 인원과 있는 기계로만 이익을 내겠다. 우리 속된 말로 마른 수건 쥐어 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신규 투자는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성과급 도입으로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임금 협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게 높아질 것 같고. 통합노조는 다음 달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사측의 단체협약 준수와 신규 투자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